안녕하세요. 경제사회연구원의 황태희 허재영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정치에 대해서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에선 이제 보수 기반 정당과 진보 기반 정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보편적인 인권 문제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기본적으로 이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그런 공동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주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문제는 사실은 미국에서 현재 초당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치도 굉장히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어서 정말 50대 50의 나라가 돼버렸어요, 미국이. 미국 의회를 보셔도 의석수 차이가 안 납니다. 어느 당이 뭐 다수당이 된들 21년, 2022년 117대 미국 하원을 보시면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작년 11월 달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올해 새로 열린 118대 미국 하원을 보시면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미국 하원은 218석이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수당에서 4명 이상이 이탈해버리면 소수당한테 의자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혹은 다수결로 통과가 안 되는 거고요. 또 미국 상원, 하원, 야원제이기 때문에 하원이건 상원이건 어디서든 비토를 하면 법이 안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지금 미국 현재 상황인데 인권 문제는 적어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 인권법이라고 해서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자.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미국 의회가 재정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이게 435대 0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때 이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이 인권 문제도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조금은 결이 다르긴 하지만 특히 그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그런 인권 같은 것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쉽게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장 지역에서 만들어진 물품은 우리가 수입하지 말자 이런 법안을 만들면 초당파적으로 다 통과가 되는 거죠. 그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개념을 하나의 이제 단어로 내포 이제 묶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적인 자유권, 경제적인 자유권, 뭐 아니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혹은 사회적인 이런 쪽에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갖다가 다 모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국내적으로는 민주공화 양당이 미국에서 차이가 있을지언정 외국에 대해서 특히나 북한이나 뭐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할 때는 정치적인 자유권이 좀 주를 이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고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한국의 어떤 뭐 배터리 기업이나 한국의 어떤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이 유예 기간을 좀 달라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한국 기업을 포함해갖고 진행시킬 것인지 동맹국가하고 하니까 좀 유예를 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의 분위기는 어떻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릅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까 인권 문제처럼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IRA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여름에 굉장히 그 논란이 많이 됐었고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인 것 같아요. 트럼프 첫 2년 동안은 이제 그 단점 정부였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가 상원, 하원 둘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가 마음만 먹었으면 의회 차원에서 어떤 중국과의 통상 무역 전쟁을 할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선택했던 것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주로 기반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었단 말이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경로를 택하냐면 이제 입법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도화. 제도화, 그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은 72년부터 미국 상원의원을 해서 6선의 상원의원 경력이 있고
8년의 부통령 경력이 있을 만큼 미국 정치에 완전 인사이더죠. 바이든이 생각해 볼 때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이것이 정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갖는 제도화 차원의 외교정책, 공매정책을 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시도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하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그 파이널리 어셈블드 인 노르트 아메리카라고 하는 북미 현지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이제 $7,500의 이제 세제 혜택인 거죠. 크레딧, 텍스 크레딧인데 보조금이 아니고 이거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의 1,000만 원 돈 되는 거죠. 보통 미국 언론에서 얘기하는 IRA라고 하는 법안은 법인세 최저 설정,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 그 다음에 의료보험 관련, 기후변화 관련, 이제 이런 쪽 내용으로 들어가 있지. 미국 언론에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얘기할 때, 북미 최종 조립 조항을 얘기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항은 미국 국내에서는 거의 얘기가 안 되는데, 한국, 일본을 통한 그 동맹국가들이 이제 굉장히 그 우려하고, 심지어 분노했던 그런 조항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빠른 속도로 하원, 상원을 다 통과해서 바이든이 서명해버린 미국의 지금 법인 거고요. 이것을 바꾸려면 법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18대 지금 새 의회가 들어서서 이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하원에서 했던 이 그 첫 번째 법안이 뭐였냐면 IRA에 포함되어 있던 미국 국세청 증원 효과 이거를 없애자. 국세청 그 직원을 이제 늘리는 그런 내용을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공화당 하원에서 단독으로 이제 그 제출합니다. 그럼 법은 만들어 놓고 집행할 사람은 못 뽑게 한다는 건가요? 공화당 하원에서 이제 국세청 직원 증원을 막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IRA의 일부를 띄어다가 반대하는 무력화시키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시면 미국 상원에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 그걸 통과시켜야 법이 되는데 미국 상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화당 하원이 그 법안을 통과시켰어도 그냥 언론에서 공화당이 통과시켰다라고만 나오지 법이 됐다라고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제스처에 불과한 겁니다. 지난 그 2월 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연두교수에서 IRA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자기한테 보내오면 자기는 무조건 비토할 거다 라고 바이든이 공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굉장히 치명적인 그 북미 최종 조립 조항 그거를 미국 내에서 지금 법으로 바꾸는 것은 거의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혹은 행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뭐 재해석한다든지 유예한다든지 하는 차원이 범위가 넓지 않고요. 특히 이런 법안 관련돼서는 조 맨신 의원이 굉장히 주도해서 만든 법이고 조 맨신 의원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발언을 합니다. 지금 재무부에서 이 그 북미 최종 조립 조항 관련돼서 좀 유예하려고 하는 어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건 결사 반대다라고 조 맨신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저도 이상하다고 보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을 위해서 만든 법인데 그 법에 의해서 일종의 외부 효과잖아요. 다른 이제 수출국들이 이제 굉장히 피해를 보는데 조맨신 의원 같은 분들이 뭐 그걸 처음에 입안을 할 때 그런 걸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조맨신 의원이 이제 황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보호무역 정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그 소위 대외 정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정책. 북미 현지에서 만든 자동차에만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민주당스러운 그런 법안이에요. 사실 너무 의아스러운 거는 그 파이널리 어셈블드 인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딱 몇 단어인가요? 뭐 한 네다섯 단어. 이거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고 이거 관련돼서 과연 논의가 있었고 상임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본회의에서 얘기가 있었는지 물론 이제 얼 카터라고 하는 조지아 제1지역구 의원 이게 5빌리언 짜리고 8,000명의 고용 효과가 나오는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외쳤지만 그 사람도 제가 볼 때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수정안을 어멘먼트라고 해서 그 당시에 붙였더라면 적어도 표결은 했을 텐데 본회의에서 발언만 하고 만 거예요. 그냥 면피용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본회의에서 발언까지 했으면 나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워낙 근데 그게 속전속결이었어요. 그러니까 7월 27일 날 작년
척 슈머하고 조 맨신하고 갑작스럽게 극적인 타결을 합니다. 몰랐는데 그동안. 그동안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이 밀었던 더 나은 재건법 그게 이제 물 건너갔다. 이제 선거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조 맨신이 척 슈머한테 연락해가지고 그 더 나은 재건법의 일부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법을 줄여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이름을 새로 만들고 이걸 밀어붙이자 라고 해서 7월 27일 날 그 타결됐다는 게 이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6일 7일 상원에서 표결하고요. 8월 12일 날 하원에서 표결해버리고요. 8월 16일 날 바이든이 서명합니다. 미국 의회 역사상 이런 메이저 주요 법안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게 지금 그 하원 상원 대통령 서명까지 한 달이 안 걸렸잖아요. 이런 경우는 정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뭐 했냐라고 이제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물론 미리미리 알아서 대처했더라면 당연히 좋았겠죠. 그런데 조금은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점이 없었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없었다. 네, 워낙 속전속결로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점. 그거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에 걸쳐서 미국 정치에 대해서 서정관 교수님 모시고 장시간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정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